송영길 네. 돈 봉투 사건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송영길 또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5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1부에서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의회 회장이죠. 그리고 수자원공사 감사 이 사람에 대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이 돈봉투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 중에서 정말 아주 생생한 그 돈봉투 준 내용들을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돈봉투 주었구나 하는 내용들을 공개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뭐딱 떨어지는 거죠. 뭐 요새 영화 오펜하이머라고 원자 폭탄 개발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국에서 공산당으로 몰려서 청문회하고 취조받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는데, 송영길은 마치 자기가 오펜하이머처럼 공산당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송영길은 정말 증거가 너무너무 뚜렷합니다. 이게 자기네끼리 녹음 테이프가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어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 재판에서 그 녹음 테이프가 틀어졌어요. 아주 그렇죠. 생생하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 그 송영길 측근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강내구, 그것도 뭐 송영길 아, 이게 측근이잖아요. 핵심 측근이죠. 둘이 통화한 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강내구가 성만이 형이 연결해줘서, 성만이가 누구예요? 이성만으로. 이성만 의원이에요. 성만이 형이 연결해줘서 두개좀 나눠줬다. 영길이 형한테 말했더니 영길이 형이 잘했네 그러더라. 이거를 둘이 얘기한 게 녹음 테이프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정치 조작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자기네끼리 얘기한 게, 이게 악우가 딱딱 맞는 그래, 거예요. 이거를 무슨 잘했네, 잘했어, 그랬다는. 잘했군 잘했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기민하게 움직인 게또 나타났죠. 그때 뭐 윤관석 지금 구속돼 있죠. 하고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도 또 통화록 나오잖아요. 아유, 아주 여기는 더 생생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침 회의에 뭐 갔더니 돈 나눠주려고 갔더니 김남국, 윤재각 네 명이 못 왔어. 그랬더니 이정근이가 오빠 거긴 해야 돼. 호남은 꼭 해야 돼.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남국이는 안산 단원 어딘가 어딘데 윤재갑은 저 진도 그쪽이면 해남 진도가 호남이고 윤재갑은 그렇기 때문에 이 김남국은 여기 낀 거예요. 김남국이 고향이 강주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죠. 지금 호남이라고 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호남은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정근이가 윤관석한테 오빠라고 그러면서 거기는 해야 돼. 호남은 챙겨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생생하게 이렇게 드러났어요. 근데도 이게 무슨 거짓말이고, 정치 탄압이고, 검찰 조작이겠어요.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사실이다. 거기서 또 윤관석이가 한게 나오잖아요. 인천 둘.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걔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세개 뺏겼어. 이 임종성이는 원래 지금 광주 겁니다. 경기도 광주. 거기 의원이에요. 또 7인의 멤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멤버까지, 돈 받은 인천 멤버까지. 둘이 이성만하고 그 인천에 두 사람 있잖아요. 윤관석이. 그래서 어제는 그 윤관석이가 주도하는 그 송영길 캠프 핵심 인사 모임이 기획회의라고 있는데, 이 기획회의 구성원이 어제 녹음 테이프 들으니까 자연히 공개가 된 거예요. 거기에도 강내구가 이정근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윤관석, 임종성, 이성만, 허종식, 이용빈 정도만 딱 넣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의견을 공유하자. 뭐 이러니까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핵심이죠. 기획회의. 그러니까 강내구라든가 이정근이는 사실은 바로 송영길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 핵심 참모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달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명 아닙니까? 네, 이 네. 기획위에 네, 거기에 네. 강내구 뭐 이정근까지 포함해서 한 네. 7명이 그렇죠. 7명이 핵심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기획위에 그렇죠. 거기서 돈 뿌립시다 이런 그렇죠. 것도 결정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뭐 전략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핵심 의원 중에서는 용관석하고 이성만이고 그 이정근하고 강내구는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예. 여기는 조금 허드렛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돈 예. 들고 다니면서 예. 이 배달부 예. 돈 좀 예. 모아오고 모아 그런 오고 역할을 한 거죠. 땡겨오고 받아오고 예. 좀 굳은 일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전화 통화가 리얼하게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어서 뭐 어떻게 악착같이 어서 뺏어온 것도 아니고 자기네끼리 얘기한 거예요. 이정근 집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실 자체를 원래 검찰이 뭐 인지해갖고 수사를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정근 녹취 파일을 네. 수사 이정근 사건을 수사하다 네. 보니까 이게 터져 그렇죠. 나온 거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 네. 녹취 파일에 이런 게 생생하게 있으니까요. 네. 수사에 들어간 네. 거죠. 또 이정근 집에 처음 가서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정근이라는 여자가 자기 친구한테 자랑했다잖아요. 사실은 내가 우리 저 본가에다가 다락방에다 다 거다 갖다 놨어. 근데 검찰이 하나도 못 찾더라. 그거를 또 검찰에 또 누가 제보를 했네요. 거기 가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정치 탄압이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진짜 국회의원들 송영길도 반성해야죠. 이가 무슨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은 진짜 조적지혈이죠. 자기는 그냥 잡범이고 그 돈을 당 대표를 돈으로 사서 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아주 후퇴시킨 원흉이라고 봐야죠. 거기다가 또 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하면서 이재명한테 주고 자기는 서울시장 출마, 당연히 서울시장 안 되는 거 알면서 출마했잖아요. 예. 그거 맨 입으로 했겠어요? 그럼요. 다 미략이 있었다고 봐야죠. 인천 계양을 그 좋은 그 옥토를 놔두고 예? 서울시장 가면 당연히 떨어질 거를 예? 거기 가서 떨어지는 걸 갔는데 그 맨 입으로 했겠어요? 저수지의 절반은 예. 이렇게 주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자기 단단한 보장이 된 이 지역구를 임기 중반에 때려치고 안 되는 거 당연히 간 걸 출마하는 이런 경우 봤습니까? 없죠. 이거 독재 정권 때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 그거를 또 넙죽 받아서 계양을 가서 출마하는 이재명이나 사실 양심이 시커먼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치인이 아니고 어디 저 사기꾼들을 해야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사기치야지. 예. 그런데 이제 뭐 이 내용을 보면은 돈을 뿌렸다, 돈 봉투를 네. 돌렸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 것이고 네. 문제는 궁금한 것은 아니 송영길은 곧 소환한다더니 네. 왜 소환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나는 네. 아마 검찰에서도는 돈 봉투 사건도 네. 사건이지만 뭐 여수시 네. 상공회에서 네. 전 회장이 네. 뭐 3억 2천인가 이 정치자금 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정치자금법 이런 수사도 네. 벌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송영길을 부르려면은 네. 송영길이 거기 돈봉투 사건과 연관됐다는 것을 네. 입증을 할 만한 그런 네. 게 있어야 불러서 구속영장을 칠 그렇죠. 건데 네. 아직까지도 윤관석이라든가 그 네. 보좌관 박영수나 네. 이런 사람들이 입을 안 연 거 아닌가 네. 그런 관측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송영길이 당선을 위해서 돈이 오간 건 하지만은 송영길이 직접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이게 중요하죠. 또 구속을 그 심사하는 판사들한테는 중요한 또 기준이 되고 네. 재판할 때도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리를 좀 더 수사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를 까지 하면 안 되지만은 지금 이재명이 단식하고 이재명 구속이 더 큰 화두거든요. 예. 근데 당 대표 현직 당 대표 요 전 당 대표까지 동시에 이렇게 구속을 한다는 게 조금 추석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예. 이제 한 20여일 남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이 돼서 약간 시차를 좀 두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뭐 송영길도 송영길이지만 예. 지금 여기 이 얘기 예. 나온 대로. 뭐 김남구 연재가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여기 네. 녹취록만 네, 보더라도 그러면은 돈봉투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미 20명 사실상 특정이 되어 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네. 지금
언론에 이름이 나온 것만 해도 15명이에요. 네. 처음에 거의 다 국회 나왔습니다. 외통위원장 네. 소회의실에서 10명 준 것은 그렇죠. 보도가 됐고 네. 그 후에 문화일보에서 또 네. 의원회관 돌면서 준 5명도 네. 보도를 했어요. 네. 나머지 5명은 취재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검찰은 그 문제도 다 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 윤관석 네. 그 네. 구속영장 청구할 때 네. 그러면은 이 의원들도 소환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 있으면 또 네. 추석 지나고 나면 국정감사 들어가는데 국정감사 기간에 소환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국정감사가 사실 끝나버리고 나면은 이제 곧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네.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또 정치에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검찰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래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그냥 출두시키고 영장 청구하고 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재명이가 우선은 제일 큰 화두. 그렇죠. 이재명이가 네. 제일 큰 이슈고 그렇죠. 이재명이에 대한 네. 사법 처리가 끝나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자꾸 그렇죠. 미루고 있으니까 네. 이재명이 딱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 그 마무리가 되면 이제 돈봉투로 들어가서 그렇죠. 송영길이든 뭐 네.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든 소환을 할 텐데 네. 이게 지금 뭐 그렇죠. 저러고 네.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헝클어진 거 아닌가. 네. 저는 그 범법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서로 스크램 짜가지고 짜고 하는 지금 거야. 버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국회 부처포 특권 포기도 안 하고 저렇게 또 가결을 아니 부결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 돈봉투 사건도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내리에서 사라져갈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 절대 넘길 수 없는 사건 네. 아닙니까? 네. 이거야말로 또 정당 민주주의를 네. 근간을 흔드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도 당연히 의법 조치가 돼야 한다고 네. 보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문제네요. 그렇죠. 저렇게 단식으로 오고 있으니까 네. 이게 쌍봉을 그리고 백현동 수사가 네.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엉켜 버리면은 그렇죠. 자칫하면 국민들이 이거 너무 단합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검찰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그렇죠. 뭐 히드라라고 왜 신화에 나오는 대가리 아홉 개 있는 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큰 대가리부터 잘라내야지. 그러니까 다른 뱀들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히드라. 예.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재명의 목을 쳐야지 이 수사 다른 것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저렇게 단식하면서 다른 국회의원들도 지금 인질 볼모로 잡고 계속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구속, 처벌, 이게 제일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